위메이드가 지난해 매출의 40%를 차지한 암호화폐 위믹스의 매각 대금을 매출이 아닌 부채로 다시 계상했습니다. 코인을 직접 발행한 뒤 팔아서 생긴 돈은 매출이 아니라 부채로 잡는 게 맞다는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라서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해 매출액을 3,372억 원으로 정정공시했습니다. 당초 위메이드는 2021년 매출액을 5,605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자사코인인 위믹스를 매각해서 현금화한 2,555억 원을 4분기 매출에 더한 값입니다. 가상자산을 팔아서 번 돈을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침은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아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회계 기준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기고 세부 감독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며 추후 지침이 나오면 기존 기업들에게 계도 기간을 주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조치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미국 3월 FOMC 회의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방향성이 대략적으로 남아 잡히면서 국내 증시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을 눈앞에 두었고요. 코스닥은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르면 오는 5월 시작되는 양적 긴축은 다음 달 7일 공개되는 의사록을 통해 구체적 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남은 6번의 FOMC 정례 회의 때마다 매번 시행될 예정인 금리 인상을 시장이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대신 증권은 FOMC 회의 결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긴 했지만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합의가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진다는 소식이 나오면 언제든지 하락 반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신사업 동력으로 지목하자 로봇주들이 급등하면서 삼성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유진 로봇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휴림 로봇 24.62%, 로보로보 16.36% 상승하며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총에서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는데 그 첫 행보는 로봇 사업이라며 로봇을 고객 접점의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전담 조직을 강화해서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진정 기대감에 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랜만에 3.44% 오르면서 37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LG 화학은 6.33%가 오른 47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 포스코 케미칼 8.67, LNF 7.57, 천도 8.77%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 같은 2차 전지 관련주의 강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양극재에 쓰이는 니켈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약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성균관 스캔들과 학교 2021 등의 드라마를 만든 레몽 레인이 국내 드라마 제작사 중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뛰는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주가의 상승도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코스닥 상장사 레몽 레인에 대한 종목 분석을 게시하면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45,8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23,200원인 주가보다 2배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위지빅 스튜디오와의 시너지를 통해 연간 제작하는 작품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편성 채널의 글로벌 진출 및 메타버스를 통한 뉴미디어 확장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확장 국면 초입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개인 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1,400만 여 명까지 불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국예탁원이 어제 발표한 상장법인 소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상장법인 2,426곳의 주식 소유자는 1,384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50.6%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 소유자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전자 561만 4,490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89.8% 증가했고요. 이어 카카오와 현대자동차 등의 순으로 소유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이어서 인터파크, 카카오 게임즈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섹터군에서의 움직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그런 정부 정책들에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좋고요. 그 중심에는 뭐 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IT 쪽에서는 인공지능 관련된 AI 관련된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그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 주목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JLK입니다. JLK는 이제 AI 및 AI 진단의 원격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그 종목인데요. 1992년도에 설립된 의료 AI 기반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제 의료 인공지능 1호로 이제 코스닥 시장의 기술 특례에 상장을 했고요. 이제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의료에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서 뇌라든가 암, 질환, 특히 뭐 전 주기에 걸친 AI 솔루션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주요 부분별 매출을 본다면은 JLK가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 메디허브에 대한 매출이 약 10%, 그다음에 AI 데이터먼트에 대한 매출이 약 82%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 유일 내질환 토탈 솔루션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내 MR 영상 센터 독점 계약 건수만 약 한 15,000만 명 가량이 좀 되고 있고 150만 장에 대한 내 경색 환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시 뇌출혈과 뇌경색을 구분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솔루션이라든가 CT 기반에 대한 뇌출혈 검출, MRI 기반에 대한 뇌졸중 검출 진단까지 모든 과정에 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뇌 노화 정도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뇌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62개로 좀 구분을 해서 치매 가능성 및 뇌 노화 진행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클리턴 재단의 글로벌 입찰을 폐 질환 관련돼서는 좀 1위를 했었고 일본 최대 원격 의료 플랫폼인 닥터넷을 통한 폐 질환 솔루션도 공급 예정인 걸로 앞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해서 선진국 대비해서 조금은 늦은 감은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접어들면서 빠르게 좀 산업이 다시 한번 좀 개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좀 큰데요. JLK가 갖고 있는 이제 메디어브 텔레라는 이제 원격 진료 서비스는 메타버스와 연계된 제 외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요. 메디어브 텔레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의 의료 영상, 건강 정보 등을 조회하고 AI 자동 의료 분석과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해주는 좀 앱으로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외 이제 솔루션을 공급했던 좀 경험으로는 2018년부터 진행된 사우디아라비아 향 닥터앤서 정부 사업의 동사의 진단 솔루션이 좀 공급이 되고 있고 향후에 본격적인 사업에 대한 진척들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에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큰 폭의 좀 상승세를 좀 기록할 수 있었던 연유로는 삼성이 이제 90조 신사업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이제 본격적인 그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삼성의
인공지능 본격 육성 정책의 소식에 힘입어 과거의 동사가 이제 삼성서울병원과 인공지능 특허를 등록한 것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강세를 좀 실현을 했었는데요. 전일의 강세가 단순하게 뭐 일회성 테마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사업 영역에 대한 역량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화될 걸로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주가가 조금은 조정을 보인다면은 매수하는 접근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의료 영상 진단 업체 JLK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